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상풍력 1번지 전남도를 방문했습니다. 해상풍력이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축이 될 것을 강조하며 전남 해상풍력 1단지 현장을 세밀히 점검했는데요. 앞으로 전남의 해상풍력이 지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채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상풍력 1번지 전남도를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올해 준공을 눈앞에 둔 신안군 앞바다 전남 해상풍력 1단지의 시범운전 개시 현장을 헬기로 시찰하고 배후 부지인 목포 신항만의 풍력발전기 적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상업운전 예정인 전남 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최대 100MW급 규모이자 최초의 순수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입니다. 오는 2035년까지 민간 자본 48조 원을 투자해 총 26개 단지에 8.2기가와트 용량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한국형 원전 6기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한 총리는 시찰 후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가 해상풍력이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민간 주도 해상풍력 발전 보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 전남 해상풍력 1단지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활성화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크게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지원 조치 강구를 긴밀히 지시했습니다. 전남이 우수한 풍력 자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설 것을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 신안군이 도처도에서 바구랑 신안군수와 관람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라퍼 에리아슨의 작품 순결의 지구를 공개했습니다. 작품 준공을 위한 확인서 및 승인서 서명 후 작가 울라퍼 에리아슨이 직접 작품의 의미와 제작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방 서면이라는 이기 속에서 양파와 마늘 농사로는 이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신안군은 1도 1무지엄 정책을 추진하며 그중 세계적인 예술가가 참여하는 작품 중 첫 번째로 순결의 지구를 선보였습니다. 작가는 도처도에 설치한 순결의 지구는 과거 하산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도처도의 독특한 지형에 영감을 받아 자연의 흐름과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재현한 작품으로 자연의 생명력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구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작품은 직경 8m의 공 모양 구조물로 입구는 어두운 동굴처럼 만들어져 있으며 어두운 길을 통과하면 작품의 내부와 맞닥뜨립니다. 내부에는 용암석 타일로 정교하게 구성돼 찬란한 햇빛을 반사하며 입체감을 연출하고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신안군의 1도 1무지엄 프로젝트는 총 27개소로 17개소가 조성 완료됐고 10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와 추진 중인 곳은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순결의 지구 안에서 지구와 연결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보성군은 보재에서 세월을 담다, 보성을 담다라는 주제로 문화 600, 인생 한컷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보성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과 이야기를 지역 사진작가와 글 작가들이 협력해 기록한 2024년도 인생 한컷 작품 630점 중 120여 점을 선정해 보였습니다. 지금 마을 문이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요. 다 인생 살아온 것을 전부 역경 사연이 있으니까 가슴이 뭉클해갖고 말이 안 나옵니다. 각각의 작품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일상적인 모습과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구호철에 담아내 관람객들에게 보성의 역사와 전통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자신만의 사진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살아온 인생, 자기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진, 예, 그리고 자기의 인생 이야기, 이걸 듬뿍 담아내는, 이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것은 이 누구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아마 그걸 원했을 겁니다. 김군수는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는 보성의 역사이자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문화 600 인생 한 컷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전시회 사진에 선정된 어르신들과 가족, 지역 주민 및 보성을 찾은 관광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어르신들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사진과 글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 고흥군과 고흥문화도시센터가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인 꿈꾸는 예술터를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은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참여자와 함께 즐기는 전시 및 축제형으로 진행됐고 공양민 고흥군수, 유재동 군의회 의장, 도의원, 군의원, 문화예술 관계자 및 관내 예술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고흥예술교육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전남 유일이자 전국에서 8번째로 문을 연 고흥 꿈꾸는 예술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평생교육관이었던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됐습니다. 1층에는 고흥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보며 휴식할 수 있는 예술정원 그림책방과 목공 및 공예 작업이 가능한 손작업장이 마련돼 있고 2층 다목적실에서는 몸의 감각에 집중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3층 미디어 아트 드로잉실에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체험이 가능하며 소리 작업장에서는 음악 작업을, 예술과 기술 랩에선 사진, 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양민 군수는 기념사에서 앞으로 꿈꾸는 예술터가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일상에서 문화예술이 꽃피우는 거점 시설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꿈꾸는 예술터를 통해 지역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아동 청소년의 예술 감수성 향상 및 창의적 인재 양성에 발돋움이 돼 앞으로 고흥군이 문화예술 도시로서 강성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여수 산단 통합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산단 내 석유화학 업체에 상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부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여수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업안전보건공단 주관하에 16개사 438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6차례에 걸쳐 진행 중이며 관계 기관별로 축적된 교육 자원을 활용해 꼭 필요한 이론과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가 사고 사례 교육 및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등을 강의하고 체험 교육은 지게차 안전 교육 등 안전체험 교육장 내 최신 장비를 활용해 현장 근로자 맞춤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여수 안전체험 교육장을 찾아 현장 비계 추락, 롤러끼임 사고 등을 직접 체험하고 산단 5개사 공장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여수시는 통합안전교육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